시원하게 자율주행 모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돼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팔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파는 게 아니라 부동산은 사는 겁니다. 부동산은 파는 게 아니고 모으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10년 이상 보유하면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 점 유의해서 부동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할 때 초보자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가 가장 좋습니다. 빌라, 오피스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 핫하고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결국 오래된 아파트를 결국 10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새 아파트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금액이 상승하고, 상승하면서 그거에 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경제 독립을 할 수 있을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 부를 엄청나게 창출하신 분 대부분 부동산으로 창출했습니다. 주식으로 엄청난 부를 창출하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가장 부를 창출하게 좋고, 초보자가 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투자할 때 가장 좋은 입지에 역세권, 그리고 학군이 좋은데 평수가 작더라도 그렇게 입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무조건 미국 주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식은 횡보와 상하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은 지금 현재 10년 상승하다가 최근 2년 사이에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미국 주식은 조만간 상승을 할 겁니다. 상승을 하면 최소 5년 이상 급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연금에 주식을 넣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주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미국 정부는 연금의 일정 부분 주식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미국 은퇴자의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면 미국 정부에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표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많이 떨어지면 결코 표를 많이 얻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떨어지면 안 되고 유지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폭등해도 많이 악영향을 끼치지만, 보통 일정 부분 오르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무조건 부동산, 그리고 주식은 미국 주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후회되지 않을 겁니다. 5년 10년 갖고 계시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이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